이제 저는 항상 프로젝트의 가장 문제는 이제 감독과 PD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맞아요. 감독님 옆에서 이런 말 하려니까. 저는 원래 애니메이션 크게 관심이 없었었어요. 대신에 막 되게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학도 좋아했었고, 과학도 좋아했었고, 뭐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그냥 뭔가 이렇게 뚜렷한 꿈이 하나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다방면을 좋아했었는데, 예전에 그 미야자키, 그리고 디즈니 작품들 보면서 그걸 보면서 이제 막연히 들었던 생각이, 아, 저기에 내가 원하는 게 다 있다라는 음악.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악도 있고, 뭐 미술도 있고,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아직 그때 까지만 해도 뭔가 되게 막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애니메이션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예. 그리고 이제 대학 가서 제가 이제 미디어 학과를 나왔는데 거기는 게임도 하고 웹도 하고 애니메이션도 하고 영화도 하는 그런 학교였거든요. 네네.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사회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웹 쪽에서 프로그래밍 하고 막 이런 거 하면서 장래 아 나는 웹 에이전시를 가거나 웹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이 됐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3학년 2학기가 됐는데 들을 수업이 없는 거예요. 수업을 다 들어버려가지고. 그래서 뭐 애니메이션도 뭐 재밌을 것 같으니까 한번 들어볼까 라고 이제 3D 애니메이션 수업에 들어갔다가 뭐 모델링하고 애니메이션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 갑자기 급선회를 해가지고 3D 애니메이션. 네, 그때부터 애니메이션 공부해서 애니메이션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학과를 졸업하고 바로 애니메이션 회사를 취업을 하셨던 건가요? 네, 졸업하기 전에 1년 정도는 벤처에서 뭐 3D 애니메이션도 하고 뭐 웹 제작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한 거는 제가 이제 인디펜던스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애니메이션을 시작했어요. 그때 인디펜던스로 들어가셨을 때는 이제 애니메이터로 잡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게 좀 재밌는데 저는 이제 애니메이션 할 때 라이팅 렌더링 쪽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이렇게 조명하면 막 예쁘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전 라이팅 렌더링 아티스트로 인디펜던스를 지원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 시장님이 제 애니메이션이 마음에 드셨나 봐요. 네, 그래서 애니메이터로 뽑으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몰랐죠. 이렇게 하면 계속 가게 될 거라는 거를. 처음에는 정말 애니메이션 별로 안 하고 싶다가 한 1년 지나니까 이 재미를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애니메이터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길로 쭉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몇 년을 하신 거죠? 애니메이터로. 네. 그건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2007년부터 했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기억에 그렇죠. 남는. 네. 정말 이쪽 일이 정말 힘들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데 예전에는 정말 밤도 많이 샜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바닥에 뭐 침대 없이 그냥 회사 사무실 바닥에서 잔 적도 있었어요. 이제 저는 항상 프로젝트의 가장 문제는 감독과 PD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맞아요. 감독님 옆에서 이런 말 하려니까 아유, 뭐, 이제 디렉션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 뭐 그게 아마 제일 큰 거일 거예요. 힘들게 하는 것 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작업이 다 됐는데 다시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죠. 그러면 이제 내가 밤을 새서 작업을 해서 딱 보여드렸는데 아, 이 방향이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다시 또 밤을 새야 되는 상황들이 오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전반적으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디렉터? 근데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10년 넘게 하면서 정말 다양한 감독님들을 만났었거든요. 전혀 그림이 없이 오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뭐 감독님 이 샷 작업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오히려 대묻기도 하고 보통 평균적으로는 그래도 예전에는 그런 게 심했는데 요즘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봤던 최고의 감독님은 정말 명확하신 분이 있었어요. 비전이? 네, 그분 이제 RDK 감독님이신데 2D 감독님이신데 이분은 그냥 그 프레임에 무슨 포즈가 들어가야 되는지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디렉션을 처음에 딱 주시면 뭐 예를 들면 뭐 포즈 이렇게 바꿔라고 모니터에 그냥 직접 이렇게 그려주셨어요. 드로우오버 하듯이. 네네. 타이밍도 뭐 여기서 두 프레임을 빼서 뭐 이쪽에 넣어라. 이런 것들이 되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럴 때는 정말 테이크가 2, 3 뭐 이 정도면 다 끝나는 거였죠. 근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좀 그런 식으로 하려고 많이 했었는데 또 물론 이제 국내에서 하다 보면 시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깔끔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애드립도 해볼 수도 있고 생각 애니메이터가 이제 연기자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없는 스케줄 안에서도 어떤 고민해서 창의적인 어떤 부분들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는 좀
맞아요. 좋지 않나요? 맞아요. 그 감독님 말씀 맞는 게 그 감독님한테는 정말 좋았던 게 제가 이제 연차가 얼마 안 될 때 했었는데 그때 정말 많은 애니메이션의 원리들을 배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엔 제가 써먹어야 되잖아요.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좀 쌓인 다음에는 사실 이제 좀 그냥 큰 그림을 보시는 감독님이 더 편한 거죠. 제가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으니까. 저도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맞아요. 더 기량이 뛰어난 애니메이터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더 마이너스 되는 그런 게 생기긴 하더라고요. 약간 공장 구조처럼 돼버리는 거죠. 특히나 극장판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한 연기적 시도를 해보면 좋은데 감독님들 만날 때 이게 실사 연출하신 감독님도 만나시고 그냥 애니메이션 출신 감독님도 만나는데 그런 차이점 같은 게 이제 실사 하시던 분들은 아무래도 블러킹을 못 보세요. 네, 레이아웃이나 블러킹을 드리면 되게 힘들어하세요. 디테일까지 다 가야 이제 이 느낌 아니야 막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액팅 초이스를 앞 단계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널을 보여드리면 그 그림을 보시고 그때 즉석으로 카메라를 바꾼다거나. 그러니까 정말 힘들죠 사실. 그리고 퀄리티를 올리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뭐 충분하면은 뭐 다시 해보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스케줄이야 비슷비슷하니까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애니메이션 하셨던 감독님들도 이제 좀 나뉘게 되는데 애니메이터 출신의 감독님들은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확실히. 블러킹을 보셔도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욕심 많으신 감독님은 힘들어요. 애니메이터 출신인데 욕심이 많으면 그럼 또 힘들어요. 저희가 했던 레드슈즈 같은 경우하고 뭐 이제 다른 극장용 장편의 그 단가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퀄리티를 이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죠. 우리가 흔한 말로 티코값을 주고 벤치 내놓으라 한다고. 네, 일정이나 어떤 비용이 제한적인. 그게 근데 퀄리티라는 게 기간이 적어도 그 비전이 딱 정확하면은 효율적으로 하면 그쵸. 높일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거는 감독님의 비전이 좀 분명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뭔가 연출할 때 이 샷의 포인트라든지 이 샷에서 캐릭터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거를 이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감독님이면 되게 커뮤니케이션이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비전이 좀 분명하면 그러면 이제 연기에서 여러 가지 시도라는 게 좀 줄어들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부분의 애니메이션이 사실 정말 퀄리티 높은 작품 같은 경우에는 폴리싱 하는데 시간이 다 걸리잖아요. 근데 그 폴리싱이라는 거는 결국 관객들은 사실 관심 안 가지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때로는. 이쪽 전공자가 아니면은 사실 그렇게 디테일하게 느끼진 않겠죠.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어떤 블러킹에서 그 연기와 연출에 그거를 더 깊이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폴리싱 살짝 포기하고.